산호를 지켜줘. 일주일 동안 쉰다고? 오늘 해물 뷔페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. 엄마, 어떡해요? 아이, 이상하다. 쉰다는 말 없었는데. 타나, 우리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? 싫어요.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. 아휴, 이걸 어쩌나. 해산물 뷔페는 여기밖에 없는데. 좋아! 해녀 자격증과 해산물 요리사 자격증을 이용해서 직접 해산물 뷔페를 차려주겠어. 에휴, 그 쓸모도 없는 해녀 자격증으로 뭘 한다고. 차라리 내가 낚시로 물고기 잡는 게 더 낫겠다. 그럼 누가 더 많이 잡는지 내기할까? 내가 이기면 응? 당신 한 달 동안 빨래하기. 빨래? 대신 당신이 지면 용돈 두 배로? 그렇게 해서 아빠와 엄마의 대결이 벌어지게 됐습니다. 그런데 아무데서나 해산물 잡거나 따면 법에 걸리는데. 걱정 마. 해녀 자격증 따면서 해산물 잡을 수 있는 허가증까지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언제든지 잡아도 된다고. 아, 우리 전 여사님 대단하시네. 아빠, 엄마, 시작할게요.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많이 잡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. 알았어. 알았어. 응. 준비, 시작! 자! 아니지, 좀 골려주고 갈까? 왔구나! 우와, 낚싯대 휘어지는 것 봐! 아빠, 빨리 가보세요! 이번엔 냈습니다. 전달해! 어이구,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이 힘센 것 좀 봐! 난 전복 잡으러 갑니다. 응? 왜 이리 썰렁하지? 그러고 보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네. 어머머, 이건 말도 안 돼. 응? 아니, 뭐라고? 산호가 다 죽었다고? 내가 해녀 자격증 딸 때만 해도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데다 산호가 죽으니까 물고기도 다 사라지고 없어. 원래 산호랑 물고기가 친하거든요. 산호는 바다 전체 면적의 0.1%도 안 되지만 바다 생물의 25%가 산호 근처에 산대요. 한마디로 바다의 도시라고나 할까? 그렇단 말이지. 좋아. 최고의 형사인 나 자산 형사가 왜 산호가 죽었는지 알아내겠어. 나도 환경지킴이 자격증을 이용해서 산호가 죽은 원인을 밝혀내고 다시 산호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어. 그렇다면 드롭! 바닷속으로 데려다 줘! 진짜 산호가 다 죽었잖아! 뭔가 이상하다는데? 산호 주변에 더러운 물이 쫙 퍼져 있대! 바닷물이 오염되면 산호에 붙어 사는 작은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만들 수가 없어서 산호가 죽거든. 아, 원인이 이거였구나. 드루, 혹시 저 더러운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을까? 저 강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오고 있나 봐. 여기였구나!
밑으로 공장 안을 좀 볼까? 사장님, 폐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버리다간 들키겠는데요? 에이, 걱정 마. 오후에 비 온다고 했으니까. 비 오면 아무도 몰라.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버려. 알겠습니다. 바닥까지 팍팍 긁어서 버리겠습니다. 저 나쁜 아저씨들, 우리가 혼내주자. 다들 꼼짝 마. 폐수를 몰래 버려서 산호를 죽게 한 죄로 모두 체포한다. 자, 허튼 생각하지 마. 나 태권도 3단의 유도 3단 종합 무술인이야. 어서 손들어. 아이, 죄송해요. 저희가 잘못했습니다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이럴 줄 알았지.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. 당장 저 사람들 잡아. 여보, 엄청나다. 여보, 어떡해? 아이,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하지. 내가 경찰 부르자니까 밑도 끝도 없이 덮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. 에이, 저렇게 덩치가 큰 줄은 몰랐지. 그럼 하나, 둘, 셋 하면 차로 도망가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아니, 왜 이러지? 차가 안 가네. 여보, 저기! 어? 어딜 도망가려고? 안으로 데려가. 네. 아빠, 엄마, 제가 구해드릴게요. 자, 도와줘, 알카보스. 로 나는 알카봇들의 공중택시, 사극 드라마를 좋아하는 푸테라드로쿵이라 하오. 푸테라드로쿵, 공장 안에 아빠랑 엄마가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 계셔. 네이야, 감히 내 친구 차탄의 부모님을 고의 안 지고 알카봇 드로쿵 출동이오. 레레쿵, 언제나 통통 되지. 난 절벽장갑 안켈로쿵. 나는 아르케쿵.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른 거야? 아빠랑 말해봐. 차탄의 부모님을 구하는 일로 불렀소이다. 다들 귀를 이쪽으로. 다들 알아들었으면 위치로 가시지요. 어떻게 하려고? 그건 보면 알 것이외다. 자, 멈춰! 에? 저 알은 뭐야? 나는 내 쿵! 뭐해? 빨리 안 잡고! 나 잡아봐라! 어? 어디 가는 거지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 도망가야 된다고! 빨리 내려! 안 돼! 나 고소공포증 있잖아! 참! 이런 내 차례 천벌을 받으시오. 비격 천뇌의 포! 가다라! 후추 겨자가루 발사! 아까는 아래, 이번엔 로봇? 안 되겠다. 일단 도망이다. 잠깐, 어딜 도망가려고? 아이고, 등이야. 아이고, 한 번 다시는 더러운 물 안 버릴게요. 정말이에요. 이젠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지. 왜냐? 감옥 가야 하니까. 한
당신 때문에 죽은 산호들과 괜한 피해를 보는 해녀들의 복수다! 아이고, 이리 와. 들어가. 저 나쁜 아저씨들을 아빠랑 엄마가 잡으신 거예요? 저 덩치 큰 아저씨들은 빼고 우리가 나와보니까 바닥이 이미 쓰러져 있더라고. 아, 저 덩치들은 누가 쓰러뜨린 걸까? 글쎄, 그건 비밀. 한번 죽은 산호는 다시 살려낼 수가 없다네요. 대신 어린 산호들을 바다에 뿌려서 키워야 한대요. 작은 산호들, 이제 바다로 가서 무럭무럭 잘 크시오. 언젠가 저 작은 산호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바다는 다시 아름다운 산호숲이 될 거예요. 그때까지 우리가 산호들을 지켜주기로 약속! 약속!